자궁내막증이 있을 때 삶을 개선할 수 있는 5가지 자연요법. 모두 알다시피 자궁내막증은 만성질환이다. 엄청난 수의 여성인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은 아직 없다. 마찬가지로 자궁내막 간쪽 및 자궁간 바깥쪽의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것이 특징인 이 질병의 원인도 명확하지는 않다. 자궁내막증은 아주 흔한 문제이며 이를 경험한 여성들은 삶의 질에 큰 변화가 생긴다. 사실 이것은 자궁내막증 조직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조용한 고통이며 장이나 방광에도 영향이 미치기도 한다. 아주 민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통증 없이 소변을 보기 위해 카테터를 필요로 하는 어린 소녀들도 있다. 일부 여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복잡한 수술을 거치기도 한다. 하지만 수술은 이 통증을 결코 완전히 없애주지 않는다. 자궁내막증과 관련된 치료에는 언제나 수술적 치료 및 에스트로겐 생성을 조절하는 호르몬 치료가 포함된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만성질환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학적 치료에 자연치료 및 심지어 심리치료까지 결합한 다차원적인 접근 방법은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자궁내막증이 있을 때 특정한 필요에 따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치료법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5가지 자연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식생활 개선하기. 먼저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자궁내막증이 알아서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확실히 밝히고 싶다. 올바른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부종 완화, 에스트로겐 생성 조절, 면역력 강화이다. 다음의 조언을 받아 적어보자. 섬유질 섭취를 늘리기.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의 섭취는 줄이고 오메가3처럼 건강한 지방 섭취를 늘리기. 또한 일상적인 식생활에 다음의 식품을 포함시키자. 연어, 견과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통조림 정어리, 아마시, 브로콜리. 유기농 식품을 섭취해야 하며 가능한 한 자연의 상태로 먹어야 한다. 다음을 기억하자. 글루텐 섭취를 줄일 것. 식물성 음료로 유제품을 대체할 것.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식품은 다음과 같다. 마늘, 감귤류 과일, 시금치, 민들레, 백내, 사과 식초, 채소류 양파, 오이, 당근, 귀누아, 파파야. 2. 비타민 D 섭취를 늘리기.
대부분의 자궁내막증 환자들은 에스트로겐 생성을 조절하는 약을 처방받는다. 이 약물은 칼슘, 결핍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할 필요가 없는지 의사와 상의를 해봐야 한다. 3. 일자별 증상을 기록해놓기. 여성의 몸은 순환 주기를 따르며, 자궁내막증은 보통 증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특정한 증상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느낌이 어떤지, 어디가 아프고 어떤 점이 걱정이 되는지에 대해 달력에 표기하거나 일지를 적어두는 것이 아주 유용하다. 그러면 당신의 질병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더 잘 알 수 있게 되며 이것이 언제나 이점이 될 것이다. 4. 자궁내막증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기. 자궁내막증이 있을 때 운동은 아주 좋다. 하지만 몇 가지를 유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이 좋아하거나 건강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을 하라. 이것은 무엇보다도 엔돌핀 생성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선택해야 한다. 한 번에 10분을 넘지 않게 운동을 하고 적당히 하라. 이완을 해주면서도 땀이 나게 할 수 있다. 산책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수영을 할 수 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몸에서 생성되는 에스트로겐의 양을 줄이게 된다. 5.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자궁내막증은 삶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신체적, 정서적, 업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지어 성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궁내막증은 복잡하고 민감하며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주변 환경, 가족, 직장에서 필요한 모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는다고 느끼는 여성들도 많다. 상황이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며 사회도 이 질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당신이 자궁내막증을 겪고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스트레스, 피로, 하루의 책임들을 모두 해내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날들과 같은 요인들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압도되고 피로를 느끼는 날에는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자신만의 시간을 주어라. 시간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시간을 재충전을 할 시간으로 사용해 통증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